엄마 닮아서 내가 이렇게 이렇잖아. 엄마 닮아서 내가 어? 세에서 울지도 못하고 그러잖아. 무슨 곡을 좋아하고 음악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고 그런데 왜 친해졌지? 그 얘기를 그리고 저랑 잠깐만 야유 씨 네. 저랑 친한 건 맞아요? 아 확실히 합시다 친한 거죠? 제가 오기 전에 아유 씨한테 물어봤어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아유 씨 아유 나랑 친한 거 맞지?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운하다 그런 질문을 하다니 제가 이렇게 얘기 듣고서 오글까 오글까 오글 사실 아직 좀 많이 슬픕니다. 제가 사람으로서도 또 친구로서도 뮤지션으로서도 너무 소중했던 한 분을 좀 먼저 미리 먼 곳에 보내드리고 왜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고 또 저도 전혀 모르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많이 슬프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. 안녕하세요, 민나네 차이입니다. 우리 중에 하나 알고 차이네. 한 명 없어요? 아, 한 명 없어요. 누구예요? 나갔어요? 조현이 삼촌이라고. 몸이 좀 나빴어요. 아, 그럼 나쁜 삼촌. 나쁜 삼촌 아니고 좋은 삼촌인데. 사람이 그렇다니까 뭔가 할 때 항상 그래 뭔가 그게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.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
따르는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구면제도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네. 네, 샤이니를 다시 할 거예요? 저는 이 멤버면 할 거예요. 멤버가 이대로 있으면 그래요. 이대로 예. 있으면 할 예. 거고 이 멤버들로